백장 안 남았다. 여기 문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제주시 을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김한규 후보 지지선은 기자회견에 방문하여 주신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는 위원장님이 지지선언 낭독이 끝나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사무처장 이광민입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홍정혁 위원장 및 집행부 동지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홍정혁 위원장 동지로부터 지지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김한규 후보 지지를 하는데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지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오영훈 도지사 후보를 지난 5월 2일 임시대연대회 자리를 갖고 다가오는 6.1 지방선거에 공무직 노동자와 적극적인 소통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앞장설 적임자로 판단을 했고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에서도 정책개혁을 통하여 제주지역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친노동정책을 펼칠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도지사 후보와 김한규 국회의원 후보를 결정하여 오늘 지지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노총 공공연맹을 상급단체로 가입한 제주자치도 및 양행정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1,700여 명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8대, 제9대 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공무직 노동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고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적극 해결토록 노력하고 노동존중사회,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4.3 특별법 개정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서 국회에서 활동하여 결국 제주도민의 염원이 4.3 문제의 완전한 해결 및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단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 제주에 필요하고 제주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과 최저임금제 개편, 주 52시간 업종별 차등 적용, 임금체제 개편 등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막기 위하여 이번 제주시 을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과 제주지역 노동 양극화 해소, 사상 안전 해결 등 노동자를 이해하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며 공공노동자들과 연대 투쟁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김한규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오영훈 후보와 김한규 후보가 당선되도록 1,700여 조합원 및 가족과 함께 지지하고 홍보활동을 통하여 6.1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노동조합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응답 전에 저희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한다는 의미로 오영훈 후보와 김한규 후보 이름을 3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3회자가 이름을 선창하면 후보자 이름을 3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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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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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인 제주 양대현 기자입니다. 그 특별히 오영훈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오영훈 후보는 아까 지지선언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 8대, 9대 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저희 공무진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연대하면서 누구보다도 공무진 노동자들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이제 저희들이 판단이 들어서 이번에 이제 적극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보니까 1700여 명 조합원이 가족과 함께 지지하고 홍보활동을 통해 승리를 이끌어냈다 했는데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시는 좀 특별한 홍보활동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제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와 양행정시에 그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주도 전역에 지금 조합원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이 이제 저희가 내부의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밴드라든가 이런 SNS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이제 조합원들한테 홍보할 거고 저희들이 이제 찾아다니면서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가 그 도지사 후보를 지지하고 승리로 이끌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지배하실 기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지지선언 행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